저는 오늘 프로축구 광주FC의 전용 경기장에 나왔습니다. 오늘 한끼 토크의 주인공은 올 시즌 축구 팬들을 즐겁게 했던 광주FC의 박진석 감독과 주장인 여름 선수입니다. 나오셨는데요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이게 경기장 공사할 때 와보고 지워지고는 처음 왔거든요. 처음 경기장 보고 감독님 어떠셨어요? 일단 전용 구장이 생겼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팬분들이 또 가까이서 또 이렇게 선수들하고 또 같이 호흡하면서 보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상주랑 경기에서도 이제 저 사이드 부분에서 이제 태클로 공을 뺏었는데 옆 팬분들께서 아 여름이 형 나이스 약간 이 목소리가 그냥 다 들리더라고요. 아 이게 이제 팬분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구장이구나. 지금 한 경기 남았는데 올 시즌 치른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경기였습니까?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제 마지막 경기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저희가 2-0으로 승리를 해서 그 운동장에서 이제 상위 스플릿 올라갔다는 확정을 받았는데 그 경기가 너무 믿기지가 않았고 너무 좋았습니다.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성적을 거둘 거라고 예상하셨었습니까? 당연히 예상은 뭐 못했고요. 첫 K리그 1에서 또 파이널A까지 간다는 게 또 너무 개인적으로 놀랬던 것 같고요. 이게 선수들이 좀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믿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좀 기적이라면 또 기적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또 그런 걸 또 배운 또 한 해인 것 같습니다. 초반에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애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이제 많은 소통들을 이뤄서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찾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좋은 성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대표팀 멤버 중에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 이영표 선수도 있었고 감독님께서 이제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한 팀을 이뤄서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?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그런 대단한 선수가 광주FC의 감독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. 고민하지 않았습니까? 광주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결정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광주FC의 축구가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까? 정확히 100%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제 철학을 많이 입히려고 노력을 했었고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은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. 젊은 감독님이 오시니까 어땠어요? 저랑 지금 감독님이랑 띠동갑이에요. 그러니까 전 운동장 밖에서는 형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. 안에서는 형이라고 안 부르세요? 혼나죠. 보고 있는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안에서는 깍듯이 감독님이라고 모시고 감독님께서 그놈한 주장을 원했으면 저를 안 시키셨을 것 같고요. 주장을 왜 시키셨어요? 잘생겼잖아요. 저도 의문. 저도 의문. 저를 왜 주장을 시키셨는지.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고마운 선수입니다. 박진섭 감독 하면 떠오르는 게 양복 매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올 시즌 얘기는 아닌데 지난 시즌에 리그2에 있을 때 그 이른바 징크스였죠? 한 경기, 두 경기 경기가 잘 되고 초반에 그러면서 계속 그 옷을 입고 나가니까 또 그런 또 느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왠지 또 이 옷을 입으면 또 이기겠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또 여름 한 여름까지 또 오게 된 거고 여름 선수는 그 이른바 원클럽맨이잖아요. 광주FC에서만 계속 있었잖아요. 광주FC라는 팀의 가장 큰 장점 주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. 9년 동안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팀이었고요. 항상 어려웠어요.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더 많은 투자를 받아서 이제 이게 탄력을 받으면 분명 저희는 이 경기장에 팬분들이 꽉 찬 날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 펠리페나 윌리안 선수는 내년에도 팀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? 펠리페나 선수는 계약이 남아 있어서 아직 뭐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윌리안 선수가 계약이 끝났거든요. 그 부분은 아마 구단에서 지금 뭐 나서서 해주시고 계신데
아직 뭐 좋은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. 지금 감독님 이제 그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감독님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. 광주 FC와 뭐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죠? 어떻습니까? 그동안 3년 동안 구단에서 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를 도와주셨고 또 좋은 성과를 낸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가 있어서 뭐 쉽게 뭐 제가 뭐 구단을 버리고 뭐 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만약에 더 뭐 좋은 곳에서 뭐 콜이 오거나 좀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뭐 구단하고 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목표도 좋고 내년 시즌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. 개인적인 목표는 딱 감독님하고 좋은 축구를 계속해서 해가는 게 뭐 그런 개인적인 목표고요. 뭐 팀적인 목표는 일단 당연히 다시 한번 상위 스플릿에 또 도전을 해야 되고 네, 그게 또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올해 파이널 A를 들었으니까 내년에 ACL에 도전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올해만큼 또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요. 선수들하고 많은 소통하고 구단이나 또 뭐 여러분 팬분들의 또 응원에 또 격려를 해주시면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시즌에도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